자, 여러분은 그 저희 어디를 한번 봐주냐면 그 345페이지 그지? 몇 페이지? 345페이지에 찾습니까? 예. 찾습니까? 맨 밑에에 그 판례 있잖아. 맨 마지막에. 찾습니까? 예. 핵심 단어 한번 찾아봅니다. 그거 시험 문제 잘 낸다. 그거를 제목을 붙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구분 소유적 공유다. 이런데, 예? 무슨 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무슨 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상호 명의 신탁이다. 무슨 명의 신탁? 상호 명의 신탁.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또 한 필지 천평이다. 천평. 무슨 평? 천평인데 됐습니까? 요거를 랩물을 기준으로 무슨 물? 랩물을 기준으로 시냇물 무슨 물? 냇물. 냇물을 기준으로 하니까 선생님 냇물이 뭐예요? 이렇게 또 하더니 시냇물 도랑을 기준으로 왼쪽은 갑이 500평을 사고 오른쪽은 누가? 을이 500평을 샀단 말이지. 어떻게 해야 되노? 분할해야지. 왜 해야지? 분할. 몇 필지니까? 한 필지니까. 분할해야 되잖아요. 분할의 번거름을 들기 위해서 분할하지 않고 면적 비율로 공유로 등기해놨단 말이에요. 이걸 무슨 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오리지널에서는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동의 없이 과반수도 아니고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쓰면 무슨 탈? 침탈. 다시 뭐도 안 받고 동의도 안 받고 과반수도 아닌데 배타적으로 쓰면 무슨 탈? 침탈.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응? 하는데 근데 여기는 공유라는 말을 쓰면서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느 거? 자기에 해당하는 공유로 되어 있지만 등기부에는 뭐로 되어 있어도 공유로 되어 있어도 누구 자기 것에 해당하는 거 이걸 뭐라는 말 쓰냐면 특정. 그래서 이건 특정 부분을 매수 또는 특정 부분을 정여 받아 가지고 뭐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할의 번거름을 덜기 위해서 면적 비율로 공유로 해둔 걸 이걸 무슨 적 공유라는 말 쓴다? 구분 소유적 공유.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는 무슨 부분을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꺼니까. 그래서 그러면 등기부상에는 이렇게 공유로 되어 있어도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또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뭐라고 되어 있지만 공유로 되어 있지만 뭐 없이 동의 없이 무슨 부분을 특정 부분을 자기 소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있다. 그럼 거기서 핵심 단어 찾아라. 그렇지. 위치와 면적을 뭐하여? 특정하여. 그게 특정하여. 그게 핵심이지. 이 이상 구분 소유로 약정하고 구분 소유로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 소유 공유 관계에 있어서 한필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 공유를 표상한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건재 당권이 설정한 후 그건 뭐 그냥 설정하고 그 나머지 거는 구분 소유하고 있는 특정 분의 동의와 표현을 분할되어 나머지가 구분 상환의 지분 이전 등기하는 등 구분 소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그 건재당의 종전의 구분 소유의 공유 지분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건재당권자의 단독 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뭐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거 필요 없고 일단은 그거 요거는 요까지는 좀 어렵고 그죠? 그거 안 넣고 요거 일단 구분 소유적 공유 뜻 기억해야 된다. 무슨적 공유? 구분. 자, 다시 오리지널 공유는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원칙 없다. 그게 쓰려면 다른 공자의 뭐 동의 또는 뭐 과반수라야 배타적으로 쓸 수 있고, 그거 아닌데 배타적으로 쓰면 무슨 탈로 보고? 침탈로 보고. 돌려달라 할 수 있고, 못 돌려주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무슨 만큼? 지분만큼. 근데 공유라는 말을 쓰고 있으면서, 다시 뭐 공유라는 말을 쓰고 있으면서 뭐 없이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무슨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하면 뭐라는 단어가 꼭 나와야 되나? 빨리. 어? 특정. 그렇지. 딱 지문에 특정 부분을, 매수 특정 부분을 정의하고 분할하지 않고 공유를 해뒀을 때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또 요 구분소유적 공유는 분할이라는 단어가 오면 안 된다. 무슨 날? 분할이라는 단어 있다 없다? 없고, 공유관계의 해소 또는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말을 쓰면서 무슨 이전? 지분 이전 등기로 한다. 예?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 그럼 자, 분할하기 전이나 분할, 아까 있죠? 공유로 되어 있지만 아까 사용할 때는 무슨 또? 별도. 그러면 분할하고 나서도 무슨, 똑같죠? 분할하기 전이나 분할하고 나서 똑같은데, 단지 등기부에서는 2분의 1에서 얼마? 값. 요것도 2분의 1에서 얼마? 을. 이렇게 단독 소유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2분의 1에서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빨리? 1로 바뀌었잖아, 지금. 2분의 1은 어디서 왔노? 맡겨놓은 걸 찾아왔단 말이지. 그래서 요 신탁의 무슨지? 해지. 이런 말 쓴다.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하면 나와야 될 단어가 무슨 정? 특정. 그 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 딱 문제가 구분소유적 공유 문제다. 근데 뭐라는 단어가 오면 안 된다? 빨리. 분할. 무슨 날? 분할이라는 단어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아까 만약에, 요게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고, 그 다음에 지분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분은 어디에 미치노? 전체. 그럼 예를 들면, 값을 2분의 1씩 공유가 있는데, 값이 돈이 필요해서, 제일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10억 빌렸단 말이니? 그러면 제일은행은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빨리. 전체. 그럼 지분에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자, 저당권은 물건이잖아요. 한번 미쳤다면 무슨 가지? 끝까지. 자, 그럼 분할했습니다. 값과 을이 분할해도 값의 물건 몇 분의 1? 2분의 1. 을의 물건 전체 몇 분의 1? 2분의 1. 친다. 그러면 만약에 값의 지분에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값과 을이 분할했을 때 값 물건에만 집중된다. 이런 말 하면 OX? X. 한번 미쳤다면 무슨 가지? 끝까지 하는 거.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면서. 자, 그 다음에 문제 한 개만 한번 해보자고. 대표이제 347페이지. 자, 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찾았습니까? 예. 347. 2번 찾았습니까? 예. 자, 민법상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자,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맞죠? 예. 핵심 단어 찾아라. 공유물이지. 공유물은 전원의 뭐가 있어야? 동의. 공유물이 아니고 만약에 그게 틀리게 만들려면, 1번 맞잖아, 지금. 틀리게 만들려면 뭐? 지분. 공유 지분 하면 OX, X 이렇게. 그래서 공유 지분인지 공유물인지 그거 조심해야 된다. 물은 전원의 뭐가 있어야? 동의. 지분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공유 지분하고 공유물하고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1번에서는 핵심 단어가 뭐? 공유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유자는 특이하게 없는 한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어떻게 한다? 부담한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 3번. 공유 지분권의 본질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됐습니까?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핵심 단어.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무슨 적?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핵심 단어. 매수인에게는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 다시 일반적으로 특약은 누구도 누구에게도 미치냐면은 성계인에게도 어떻게 한다? 미칩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공유자가 특약했다 그걸 팔았다 그 다른 공유자에게도 그대로 어떻게 한다? 이전 받은 사람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근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자, 그게 일반적인 특약은 승계인도 승계된다 책임진다. 근데 요거는 뭐가 핵심 단어냐 하면은 뭐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이지.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다 빨리.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특약은 승계인에게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고. 그럼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지 않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특약은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가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자, 아까 제3자의 점유는 정상입니까? 정상, 비정상, 빨리. 정상.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서는 적법하고, 그럼 소수 지분권자는 자기가 사용 못하잖아, 지금. 그럼 부당이득 반환은 누구한테 청구 빨리? 승낙한 누구? 허락한 누구? 과반수권자에게 소수 지분만큼 무슨 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갑니다.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자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는 경우 건고. 그럼 어쨌든 뭐 지분의 범위를 초과해서 배타적으로 쓰고 있으면 무슨 탈로 보고? 침탈로 보고.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하고 자 다시 1번으로 갑니다. 요렇게 딱 냅니다. 요 정도 만약 요런 게 자유롭게 풀면은 시험에 합격한다. 요 정도 요렇게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1번 갑니다. 갑을병 3분의 1씩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을과 병의 협의하지 않은 때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럼 무슨 탈로 본다? 침탈. 일대 을은 갑에게 인도를 청구하려 하여 그동안 갑이 점유 사용으로 서든 참 상대를 부당히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 설명 중 판례와 법안 것 했죠. 되겠습니까? 예. 자, 을은 단독으로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 오. 자, 여러분, 아까 했죠. 어느 한 사람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위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면, 반환은, 항상 반환은, 무조건 반환은 뭐에 관계없이, 지불에 관계없이 돌려달라는 무조건 무슨 부, 전부,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조건 뭐, 지분만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억 O, 니은 X. 맞습니까? 예. 니은은 뭐? X. 왜? 에? 공동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그 때문에 틀렸다. 공동으로 뭐 해도 관계 없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뭐, 반드시 공동으로 뭐 하여야 한다. 하니까 OX? X. 그치. 단독으로 해도 되고, 공동으로 해도 되고, 관계 없는데, 공동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OX? X. 그죠. 그 다음, 디귿. 갑은 공유자 중 한 사람으로서 점유할 수 있으므로, 어른 갑의 지분에 대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자, 핵심 단어. 인도. 인도는 다른 말로 고치면 뭐, 반환. 반환은 항상 얼마만큼? 전부. 그렇지. 반환은 무조건 전부다. 항상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살짝 끌어들인다. 갑의 지분이 있으면 갑의 지분에 대해서는 돌려달라 할 수 없다. OX? X. 돌려달라는 무조건 무슨 부? 전부. 지분에 관계없이 얼마만큼? 전부. 그 다음 리얼. 어른 지분에 상하는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맞죠? 맞잖아요. 맞잖아요. 핵심 단어 찾아라. 그렇지. 부당이득 무조건. 자, 세 개 항상 무조건 그냥 세 개 한꺼번에 한다.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다시 뭐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나오면 무조건 무슨 만큼? 지분만. 그럼 사용료 부당이득 소배 나오는데 전부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뭐 OX X. 전부는 항상 어느 거?
반환만 항상 무슨 부? 전부.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리얼. 그 다음 미음 갑니다. 또 나왔네 또 나왔네. 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아니죠, 그죠? 예,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349페이지 갑니다. 합유. 무슨요? 합유. 자,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다툼이 있음. 합유. 틀린 것인데. 자, 합유 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뭐 1인이 임의로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한 경우 됐습니까? 요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다. 요거는 여러분 그저 등기 내용이죠. 이 막 등기법에도 꼭 나온다. 등기도 나. 그러면 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 그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다. OX X 그지? 합유는 왜냐면 아까 합유는 아까 했죠. 대외적으로는 아까 뭐로 했노? 대외적으로는 항상 뭐 빨리 단체 자기들끼리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대외적으로는 항상 무슨 체니까? 그럼 등기는 대외적입니까? 대내적입니까? 대외적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합유자가 만약에 세 명인데 각 단독 이름으로 등기됐다. 유효 무효? 무효. 왜? 대외적으로는 누구니까? 세 명 전원이 이름으로 돼야지. 단독 명으로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등기는 대외적 대내적 빨리 대외적. 대외적은 누구 명의로 돼야 유효? 전원. 근데 아까 했죠. 합유자 1인 명의로 등기됐다. 보존 등기됐다.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가 아니고 뭐 무효. 전부가 무효. 무슨 부가 무효? 전부가 무효. 왜? 등기 나오면 빨리 머릿속에 무슨 적? 대외적. 그치? 그래서 합유 보존 여러분 보존 행위는 무슨 자? 각자. 무슨 자? 각자. 그 다음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끊고 자 그럼 사망 나오면은 아까 합유에서는 뭐 없고 빨리 분할 없고 상속 없고 뭐는 있다? 지분. 다시 상속 없으니까 상속 나오 무조건 상속 나오면은 OX? X. 그래서 일부가 사망 특약이 없느라 합유는 잔존 합유자 2인 이상이면은 잔존 합유자의 뭐로? 기속. 그럼 그 사람은 탈퇴하고 그 사람만 빠지고 나머지 합유자의 나머지 사람의 합유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아까 지분 상속된다 하면 틀린다. 합유에서는 뭐 나오면 안 된다 빨리? 상속 없다. 나머지 합유 나머지 사람의 합유로 기속한다 하는 거. 그다음 부동산이나 합유 지분을 포기는 뭐 하여야 등기. 저번에 했죠. 포기. 포기는 무슨 행위다? 단독 행위. 법률 행위. 단독 행위에서 법률 행위니까 뭐 해야 된다? 등기. 무슨 기? 등기. 이건 포기는 이름 빼는 거다. 그냥 뭐 빼는 거? 이름 빼는 거지. 이게 포기. 그 다음 조합체의 해산으로 합유는 뭐한다? 종료. 되겠습니까? 맞고 또 합유. 요렇게 어렵게는 내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합유 넣으면 종료 합유 넣으면 쉽다. 그런 거 기억하고 한 개만. 자, 그 다음에 어디를 한번 보냐면은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냐면은 거기 354페이지 7번 무슨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꼭 시험 문제 나옵니다. 꼭 나온다. 25회 때 나왔고 안 나왔기 때문에 시험 나올 때 됐다. 무슨적 공유? 354. 자, 구분소유적 공유 무슨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 하면은 나와야 될 단어 빨리 특정. 무슨 점? 특정하고 그 다음에 뭐 분할이라는 단어 오면 된다 된다? 안 된다. 만약에 딱 구분 소유적 공유인데 분할 어쩌고 저쩌고 분할 청구 나오면 OX? X. 분할을 하면 안 되고 무슨 이전 빨리? 지분 이전. 무슨 이전? 지분 이전.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틀린 거.
그 다음에 갑과 을은 자신의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갑의 특정 부분에 대한 을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갑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각자는 무슨 또다? 별도. 근데 갑의 부분을 을이 침해하면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3번 을의 특정 부분에 대한 병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자 근데 요거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자기들끼리는 무슨 또 별도인데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공의로 봅니다. 제3자 지분은 어디에 미치노 빨리? 전체. 그럼 제3자와 관계는 여전히 공의로 보거든. 그럼 만약에 갑의 특정과 관계없는 을의 부분을 제3자가 침해한단 말이지. 누가? 제3자가 어느 부분을? 을의 특정 부분을. 그럼 갑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도 갑은 누구에게? 제3자의 관계는 지분은 어디에 미치니까? 전체. 그럼 갑은 자기의 특정과 관계없는 부분, 을의 특정 부분을 제3자가 침해하더라도 갑은 무슨 부 돌려달라 빨리. 전부. 무슨 부? 전부. 못 돌려주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무슨 만큼? 지분만큼. 이렇게 한다. 다시 제3자와의 관계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와의 관계는 여전히 뭐로 본다? 공유. 무슨 진할 공유? 오리지널 공유.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빨리? 전체. 그러면 어쨌든 자기와 관계없는 부분을 침해하더라도 무슨 부 돌려달라 빨리. 전부 못 돌려주면 무슨 요 빨리.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무슨 만큼? 지분만큼. 지분은 어디에 미치니까 빨리. 전체 누구와의 관계에서는? 누구와의 관계에서는? 제3자. 그래서 그 3번 다시 합니다. 을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병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하면은 자 지금 누가 침해했습니까 빨리? 제3자. 갑은 병에게 됐습니까? 보존행위로서 방해 배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럼 만약에 침탈했을 때는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돌려달라? 갑이 직접 누구한테? 자기에게. 무슨 부? 전부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못 돌려주면 무슨 요 빨리?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그래서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또지만 별도지만 제3자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뭐로 본다? 공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정의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치분한 경우 갑과 정사의 구분 소유 공유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요거는 좀 어려운데, 요건 좀 어려운데, 그지? 요거. 아까 지분에도 경매할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있다 했죠? 근데 만약에 요게, 여러분, 저당권을 가지고 경매하는 걸 무슨 경매라 합니까? 임의 경매. 무슨 경매? 임의 경매. 저당권, 물건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경매하는 걸 무슨 경매? 임의 경매라고 그러고, 그냥 일반 채권자가 판결받아서 경매하는 걸 무슨 경매? 강제 경매다. 이런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구분 소유 공유자가 지분에 저당권을 기초로 해서 경락받았단 말이? 무슨 권을 기초로? 저당권. 구분 소유 공유에서 임의 경매로, 무슨 경매로? 임의 경매로 경락받은 자는 구분 소유적 공유. 무슨 적? 구분 소유적 공유. 그대로 승계하고, 소유를 승계하고. 근데 만약에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강제 경매로 경락받은 자는 그냥 일반 공유자로 승계한다, 이게. 일반 공유. 로 뭐한다? 승계한다. 다시 무슨적 공유 있는 상태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 있는 상태에서 그 지분에 됐습니까? 지분에 무슨 권을 뭐 지분을 경락받았다. 경락받았는데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의 기초에서 경락받으면 여전히 무슨적 공유로 구분 소유적 공유로 남아있는 사람과 경락인이 구분 소유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경매로? 강제 경매로 경락받았을 때는 뭐 구분 소유적 공유가 아니고 무슨 진할 공유? 오리지널 일반 공유로 변한다. 되겠습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정의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뭐한 경우? 취득한 경우 갑과 정의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정의, 아까 뭐 임의 경매로 만약 경락받았으면 갑과 정은 여전히 무슨적 공유가 되고 구분 소유적 공유가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경매로, 강제 경매로 만약에 경락받으면은 구분 소유, 갑과 정이 구분 소유적 공유가 아니라 뭐 일반 공유, 무슨 진할 공유, 오리지널 공유로 된다. 이런 말이다. 되겠습니까? 예, 조금 어렵다. 뭐, 그게 뭐 잘 안 나오겠죠. 근데 지문에 그게 있다. 근데 그게 답이 아니니까 나온 거지 뭐. 이거 원래 사법시험에 나오는 지문이거든. 그 다음 5번 간다, 5번. 5번은 이거 나중에 다음에 법정지상권에 해야 된다, 이게. 자, 근데 만약에 요 갑의 토지에 갑이 건물 신축, 누가 신축? 갑. 을의 건물에, 을의 토지에 을이 신축하면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거로 본다. 그래갖고 이 지분이 이전되면은 법정지상권. 무슨 지상권? 법정. 다시, 갑의 특정분에 갑이 신축. 다시 뭐? 갑의 특정분에 갑이 신축하면 동일한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그래서 지분 타인에게 양도하면 무슨 지상권? 법정. 근데 만약에 갑의 특정분에 을이 신축하면 동일한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그럼 법정지상권 될 수 없다. 그거 기억하면서 한번 보자. 갑이 자신의 특정 부분의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하면 동일하다, 다르다, 빨리. 동일하지. Y만, 뭐, 그 영어만요. 이제 갑이 신축했잖아요. 동일하잖아, 그제? 동일하잖아요. 동일한 상태에서 만약에,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해서 갑의 지분을 뭐 했다? 취득하면은, 됐습니까? Y 건물에 대해서는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취득한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다음에 법정 지상권 할 때 하겠지만, 동일한 상태에서 달라지면은 무슨 지상권? 법정. 처음부터 다르다? 무슨 지상권 안 된다? 법정 지상권 안 된다. 그러면, 다시, 갑의 토지에 갑이 신축하면 동일한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동일한 거로 본다? 됐습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갑의 특정분에 갑이 신축하면 동일한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동일. 그래서 뭐 지분이 이전되거나 뭐 다른 사람이 지분 가져가면은 건물 소유자는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꼭 기억합니다. 5번도 짱 중요. 몇 번도 짱 중요? 5번 짱 중요. 4번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이제 없다. 됐습니까? 요건데 매우 어려운 게 이건데, 근데 4번이 절대로 답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은 몇 번이 답되는 경우는 없다? 4번.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3번은 을의 특정, 3번 짱 중요. 3번도. 자, 구분 소유적 공유는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또 빨리? 별도. 근데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뭐로 본다? 공유.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전체. 누구와의 관계에서는 전체? 제3자. 그러면 제3자가 침해했을 때는 갑의 특정과 관계없는 부분을 제3자가 침해하더라도 갑은 제3자, 지분은 어디에 미치니까? 제3자의 관계에서는 지분은 어디에 미치니까? 전체. 갑은 제3자에게 전부 돌려달라 할 수 있고, 그럼 자기 걸 침해 안 해도 무슨요? 빨리.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는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또 빨리 별도,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제3자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뭐로 본다? 공유. 시험 문제 나온다. 그 다음에 또 아까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는 뭐라는 단어 없다? 빨리. 뭐라는 단어 없다? 분할이라는 단어 없고 무슨 이전? 지분 이전.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는 뭐? 특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점? 특정. 그래서 요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25번은, 아니 7번, 25회 때 나온 건데 지문이 어렵다. 지문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오늘은 요까지. 예? 등기부에는 구분 소유적 공인지 오리지널 공인지 구분이 안 된다. 아까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결한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등기는 대내적입니까? 대외적입니까? 네. 그렇지. 그래서 등기부에서는 구분 소유지인지, 무슨 진할, 오리지널 공유인지 구분이 안 되고, 등기에서는 무조건 무슨 진할로 본다? 오리지널로 본다.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는 결국 누구들과의 관계다? 자기들과의 관계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무슨 진할로 간다? 오리지널로 가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등기부에는 구분 소유적 공유인지, 무슨 진할 공유인지, 오리지널 공유인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